승부의 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승부는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1경기에 출전해 두 팀의 오더와 전력 꼼꼼히 살펴봅니다. 1승 3패의 한국 밀가정보와 3승 1패의 SK 엔크린이 격돌합니다. 신중함과 침착함이 빛나는 외유내강 승부사들의 대결인데요. 6라운드 1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 대결에선 한태희 선수와 이태원 선수의 4지명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에이스로 꼽혔던 한태희 선수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했던 이태원 선수. 이번 시즌 5라운드 종료 현재 두 선수 나란히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먼저 날개를 달게 될 선수는 누굴까요? 오늘의 승자에게 그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국에선 오지명 설현준 선수와 이지명 이영구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신감과 투지 앞서는 미완의 투사 설현준 선수와 꾸준히 걸어온 승부의 길에서 노련함을 갈고 닦은 이영구 선수. 두 선수의 사상 첫 대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흥미롭습니다. 3국에선 부드러움의 두 대가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주장 박영우 선수와 3지명 홍성지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은 9승 6패로 박영우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정확한 형세 판단에 숨쉬는 인공지능 박영우 선수와 절묘한 컨트롤의 유연함과 순발력까지 갖춘 홍성지 선수의 대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4국에선 이지명 원성진 선수와 오지명 박민규 선수가 만납니다. 타고난 전투력을 기반으로 실리에도 촉수를 뻗친 베테랑 원성진 선수, 비상한 재주와 두둑한 배짱까지 갖춘 박민규 선수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현재 4전 전승을 기록 중인 박민규 선수,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흥미롭습니다. 5국에선 안 대 안 동성 전쟁이 펼쳐집니다. 3지명 안국현 선수와 주장 안성준 선수가 격돌할 텐데요. 신중함의 끝판왕 안국현 선수, 지난 라운드에서 올해 KB리그 첫 승을 거뒀죠. 성공적인 주장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안성준 선수와 어떤 경기를 펼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물가정보와 SK 엔크린의 6라운드 1경기.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승부 예측은 48대 52로 SK 엔크린이 아주 조금 우세해 보인다는데요. 한국 물가정보가 2% 부족한 이유, 잠시 후에 만날 송태곤 해설위원께 여쭤볼까요? 한국 물가정보와 SK 엔크린의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제1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1경기 시작합니다. 송태곤 구단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SK 엔크린과 한국 물가정보 이 상반된 분위기의 두 팀이 대결을 펼칩니다. SK 엔크린은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 물가정보는 연패에 빠졌는데요. 네, 사실 출발은 SK 엔크린 팀이 좀 더 안 좋았어요. 첫 판을 이제 지고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연승을 가져가면서 어느덧 팀 순위 2위까지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한국물가정보팀은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지금 계속 연패에 빠지면서 하위권으로 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쪽은 한국물가정보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SK 엔크린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국물가정보가 다시 기세를 되찾아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순위입니다. 정관장 황진단 아직 패점이 없어요. 네, 뭐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 기세가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대결을 펼치는 SK 엔크린 3승 1패로 정관장 황진단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물가정보팀이 1승 3패이지만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바로 2승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중위권 네. 전쟁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패하게 되면은 부위에 있는 신한철렴팀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승부를 건 6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더 함께 보시죠. 1국 장고대국 한태희 선수와 이태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2-0으로 이태현 선수가 앞서 있네요. 네, 하지만 뭐 한태희 선수 최근에 기세가 괜찮기 때문에 이 대결 뭐 거의 5-5의 승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4진영 맞대결 빅매치입니다. 2국 속기 서현준 선수와 이영구 선수가 만났습니다. 첫 대결이네요. 물론 뭐 지금까지 대결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명도나 지금까지 보여준 걸 본다면 이영구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패기냐 관록이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3국 속기입니다. 박영훈 선수와 홍성지 선수 빅매치입니다. 네, 굉장히 부드러운 바둑을 네.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반부터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집을 조금씩 가져가기 위한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이 강한 두 선수가 3국 속기에서 만났습니다. 자, 4국 속기 원성진 선수와 박민규 선수. 지명도나 랭킹, 원성진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오히려 박민규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네요. 네, 상대 전적에서 일단 한 판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박민규 선수가 KB리그에서 지금 너무 좋은 기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결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대국입니다. 안씨 형제가 만났네요. 안국현 네.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안국현 선수가 올 초에 이제 GS칼텍스배 우승 이후에 뭐 우승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지 계속해서 연패를 당하다가 저번 라운드에 승리를 가져갔어요. 뭐 다시 좀 기세를 탈 수 있는 상황이고 안성준 선수는 뭐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더 한 판 한 판씩 살펴봤는데요. SK 앵크리는 지명별로 이렇게 골고루 배치를 했는데요. 한국 물가 정보는 4, 5지명을 1, 2국에, 1, 2, 3지명을 3, 4, 5국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후반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감독이 이렇게 오더를 썼을 때는 뭐 여러 가지를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서현준 선수나 한태희 선수가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내 판이 승부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이제 경험이 많은 박영훈, 원성진, 안국현 이 선수들을 뒤로 조금 빼서 네. 이 선수들이 워낙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담감을 안고도 충분히 자기의 바둑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좀 뒤로 오더를 좀 빼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승부를 길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 물가 정보와 SK 앵크린의 6라운드 1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1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물가 정보와 SK 앵크린. 1국 장고대국에서 만난 두 선수입니다. 한태희 선수와 이태현 선수 4지명 맞대결이고요. 자, 올 시즌 2승 2패로 역시 갔습니다. 한태희 선수는 작년에 한국 물가 정보팀에서 뭐 거의 에이스로 불릴 만큼 굉장히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태현 선수고요. 네, 이영구 선수와 서현준 선수 2국 속기입니다. 두 대국자 뭐 공식 대국은 처음이지만 아마도 뭐 많이 도봤을 거예요. 네. 메인 경기죠. 박영훈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역시 상위 랭커 간의 대결답게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9-6으로 박영훈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단 1이라도 누가 유리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박영훈 구단이 유리한 매치라고 보긴 봐야죠. 네. 네. 하지만 그 정도 차이로는 뭐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단순 데이터, 지명도나 랭킹 면에서는 아무래도 박영훈 선수가 앞서 있고요. 자, 두 번째 수로 박영훈 선수가 바로 착점을 했는데요. 이 상대편의 오른쪽. 바로 앞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떤 포석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곳으로 이제 화점을 두었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걸쳐가면서 뭐 미니 중국식이라든지 이런 포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여기에 백돌이 있고 흙이 만약에 미니 중국식을 쓰고 싶어서 소목을 이곳으로 둔다면은 화점을 두지 않고 뭐 소목이나 이런 식으로 두면 좀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어떤 뭐 화점을 둘지 이곳을 좀 지켜보겠다 그런 네. 뜻이죠. 옛날에 제가 바둑 배울 때는 상대방 오른편에 바로 앞에 착수를 하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배웠는데 네.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뭐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첫수는 당연히 이제 우상기 쪽에 놓는 것이 좀 A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이 돌을 만약에 뭐 화점 자리에 뒀는데 두 번째를 이곳에 뒀다 하면은 좀 A가 조금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네. 지금은 소목을 뒀기 때문에 작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곳을 뒀다고 뭐 A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합니다. 상대방의 첫수에 따라서 또 작전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향소목을 들고 나온 홍성지 선수. 최근 이제 유행으로 본다면은 뭐 눈목자 구침이 뭐 가장 많이 두어지는 구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요즘 들어서 이 향소목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소목을 이곳으로 뒀을 때 백이 두 번째 수를 좌상기 방면이 아닌 우하기 방면으로 두는 바둑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흙으로 하여금 어떤 쪽으로 둘 거냐 물어보게 되었고 네, 오늘도 역시 눈목자 구침. 네. 여기서 뭐 가장 무난한 거는 역시 우상기 쪽을 걸쳐가는 것이고요. 백도 마치 무슨 일 없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서로 굳혀서 둬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날일자로 걸쳤습니다. 이 날일자 걸침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걸침이죠. 예전에는 많이 안 두어졌지만 흙도 받는 방법이 이 날일자를 굉장히 많이 둬요. 날일자로 두고 뭐 이런 곳을 걸친다든지 아니면 뭐 삼삼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박영훈 구단의 생각은 아마도 협공을 이런 식으로 오면은 흙 모양을 아예 이제 상변 쪽으로 좀 밀어 넣으려는 그러니까 일반가로 만들려는 그런 작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상대에게 모양을 내어주고 그 다음 타개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저수도 그러니까 백을 아예 그냥 다른 곳을 둘 생각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 붙여놓고 날일자로 받아두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날일자로 뒀을 시에는 백이 네. 벌리지 않고 뭐 이런 곳을 두고 그 다음에 붙일 때 좀 발빠르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다른 곳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네. 뜻입니다. 아 오늘 홍성지 선수의 작전은 네. 확실하게 실리는 앞서 놓고 좀 두고 싶다 그런 뜻이 다분하네요. 네. 박용훈 선수를 좀 어떻게 보면은 저격하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용훈 네. 선수가 물론 뭐 모든 바둑을 다 잘 두지만 그래도 공격 바둑보다는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바둑이 더 강점이 있거든요. 네. 홍성지 선수의 생각은 실리를 많이 앞서 놓고 타계로 가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홍성지 선수 상대방의 기풍을 의식해서 초반 포석을 짜고 있는데요. 아, 이제는 삼삼 침입 보더라도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놀랍지가 않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바둑을 보면서 다시 조금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분명히 알파고가 이런 좀 생각지 못한 수들을 보여주면서 바둑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재미가 있어졌어요. 근데 다시 좀 틀에
좀 막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알파고가 보여줬던 수들만 요즘에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네. 조금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일자로 걸칠 때 사실 이 날일자로 두는 수는 예전에는 많이 두어졌지만 어느 순간에 잘 안 두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알파고가 두니까 이제는 그냥 뭐 아무 때나 상황 별로 생각 없이 아무 때나 그냥 날일자를 둘 때가 있고 이 삼삼도 그러니까 무슨 좀 어떨 작전이 있을 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또다시 그냥 좀 틀에 막히는 게 아닌가. 아, 오히려 역으로요.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좀 최악의 경우는 안타까워질 수가 있는 게 그냥 알파고가 뒀던 수들만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이 더 좁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이 좀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뒀다고 뭐 그냥 유행에 따라 이렇게 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맞게 네. 그런 식으로 바둑을 짜야 더 좀 흥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자. 다시 한번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백의 세력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아기에서 하변에 펼쳐지는 이 모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는 정석과도 같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곳을 흙이 젖혀서 있고 백의 호흡까지 치면서 흙이 얻어가는 실리보다 백의 세력이 너무 두터워서 흙이 안 둔다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 젖혀 있는 걸 두지 않고 차라리 이곳을 한 번 더 밀고 변에서 갈라쳐서 지금 이제 박영훈 선수가 중앙 쪽으로 두었는데 이런 수를 만약에 안 두면은 들여다보고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오히려 이 돌이 과연 세력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자, 하나 들여다보고요. 백도 중앙으로 향하면서 모양을 갖추었고요. 흙도 한 수 더 보강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빨리 포석을 전개하는 게 나을까요? 흙도 일단은 뭐 받아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받아주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안에서 살자고 하는 거는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기가 힘들고 뭐 날일자라든지 안전하게 둔다면 입구자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둔다면은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앙 쪽으로 나간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하는 것을 노리면서 두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는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했던 홍성지 선수고요. 뭐 아직까지는 누가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홍성재 선수가 생각하는 거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날일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바로 이제 백이 끊어왔을 때 이 전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변화에 자신이 없으면은 이 날일자를 줄 수가 없거든요. 네. 아 손을 돌리네요. 하변은 일단 한 수로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뭐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네요. 좌하기 쪽을 날일자로 걸쳤다는 것은 이래놓고 뭐 중앙을 두거나 한다고 했을 때는 득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또 한 번 여기나 뭐 두 칸이나 좌변 쪽을 차지하는 수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후에 또 백이 이 하변에
속도를 어떻게 압박하느냐. 이게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조금 예측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좌악기는 백이 이렇게 지키는 순간 어차피 어느 정도 이제 지불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교환이 되더라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박영훈 선수는 그렇다는 것은 여기 이 교환이 없었어도 이곳을 두면은 뭐 바로 여기를 둘 생각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예상했다듯이 거의 바로 착수를 했는데요. 하나 눌러놓고 좌변으로 향합니다. 자, 지금 이 하변의 흙 모양이 두칸 날일자 좀 얇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약점 없나요? 일단 뭐 너무 눈에 보이는 약점이 날일자 건너붙이는 수가 한눈에 보이죠. 네. 흙이 당장은 뭐 축과 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돌과 같이 해서 싸우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은 백 쪽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 쪽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곳을 줄 때 흙도 이런 데를 이제 건너붙여서 여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네. 뚫어도 별로 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박영훈 선수는 글쎄요. 하변 쪽은 그냥 약간 흙이 신경 쓰이겠지 정도로 그냥 놔두고 그냥 큰 곳을 무난하게 둡니다. 자, 박영훈 선수가 상변으로 향하자 실시간 스코어가 미세하게 움직였는데요. 51대 49. 박영훈 선수의 스타일대로 짜여졌다는 뜻일지. 글쎄요. 지금은 뭐 누가 좋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흙이 잘못 둔 수가 있어야 네. 뭐가 그래도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수가 있어야 백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순 중에서는 전혀 뭐 그런 건 안 보입니다. 네. 자, 대부분 모양이 좀 단단하게 정리가 됐는데 좌변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도 네, 이 자리는 꼭 두고 싶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백도 지금 네. 이 두 칸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는 것은 뭔가 흙이 옆으로 이제 비껴나가는 수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고 해도 그래도 이 하변 모양이 얇은 모양인데 여기를 한 두 칸 정도 띄어서 그러니까 이 돌이 오기 전에요. 네. 뭔가 흙을 좀 더 압박하고 난 다음에 백이 또 후수를 뽑기는 어렵기 때문에 뭔가 흙으로 하여금 두 개 한 다음에 이 자리로 가는 게 어땠을까. 근데 이제 박영구단 생각은 굳이 여기 둬서 괜히 흙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네. 그냥 괜히 좀 뭐 지켜주는 수가 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안 뒀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는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중앙 쪽으로 나가는 자세도 괜찮고 그리고 네. 여기에 돌이 오면은 계속해서 이 차단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백이 왔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 백돌이 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 돌이 끊기는 것과 네. 지금처럼 흙이 있는 상태에서 돌이 끊기는 거는 뭐 엄청난 차이죠. 대세점의 자리군요. 네. 중앙에 흙돌이 또 놓여지니까요. 이 좌하 쪽에 백이 만약 갈라나오지 않는다면 흙이 또 그 자리마저 연결한다면 모양이 상당히 넓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모양이 딱 잡히니까 이곳까지 같이 좋아질 확률이 생겼거든요. 지금 백 입장에서 이제 무난하게 둔다면 네. 뭐 이런 곳을 이제 하나 정도 교환을 해놓고 좌변 쪽을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네. 뭐 흙이 먼저 도는데 이제 와서 흙돌을 공격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거든요. 뭐 맛을 노린다면은 이곳을 두고 이런 차단을 노릴 수는 있는데 네. 차라리 이런 걸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인 성향의 기사라면은 그 전에 두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중앙으로 향합니다. 자, 박영우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간단하게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랭킹 6위와 20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9승 6패. 뭐 랭킹이나 상대 전적 박영우 선수가 앞서 있고요. 하지만 9승 6패이긴 한데 최근에는 서로 이겼다 졌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네. KB 리그 역대 성적입니다. 박영훈 선수는 100승을 넘었네요. 네, 저저번 경기의 예선과 그러니까 박영훈 선수가 그 인터뷰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확실한지 아닌지 좀 모르고 있었다. 근데 네. 이쯤 된 것 같긴 했는데 뭐 이런 말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프로기사에게 이런 기록이 하나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분이 아주 좋아요. 자, KB 리그에서 두 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 전적은 1승 1패고요. 흑번 승률과 100번 승률. 박영훈 선수는 흑번 승률이 조금 더 좋고요. 홍성지 선수는 100번 승률이 더 좋네요. 홍성지 선수보다는 박영훈 선수의 그 편차가 조금 더 큽니다. 네. 스타일로 봤을 때는 사실 박영훈 선수는 100번이 좀 더 그렇죠.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흑번 승률이 네. 좋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포석에서 박영훈 선수는 후반이 세기 때문에 네. 포석에서 그렇게 크게 뭐 당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먼저 두는 포석 흑을 좀 더 승률이 좋게 나온 것이 아닌가 특히나 속기대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단 뭐 유추를 해볼 수가 있네요. 1지명과 3지명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현재 2승 2패를 거두고 있고요. 홍성지 선수는 연패를 거두고 있다가 다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전적 2승 2패 선수들끼리 대결이 몇 판 있네요. 네. 네. 박영훈, 홍성지 선수 대결, 한태희, 이태현 선수 대결도 그렇고요. KB 리그는 다른 리그나 그러니까 다른 시합보다도 네. 다른 시합에서 리그 같은 시합이 없네요. 근데 그 초반이 진짜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조금 초조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한 50%에서 한 판 정도 지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네. 이하로 떨어지면 아, 뭐 더 지면 어떡하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계속 있어갖고 초반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팀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흑번이 강한 박영훈 선수 그리고 100번이 강한 홍성지 선수 오늘은 흑과 백이 바뀌었습니다. 네, 스타일로 보면은 사실 네. 두 선수 모두 백이 조금 더 어울리긴 해요. 네. 뭔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끝내기가 강한 바둑은 좀 백이 더 강하고 좀 적극적으로 공격형 기사들은 좀 흑이 강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가 중앙을 두자 홍성진 선수가 우변을 두면서 우변에 뭐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실리를 조금 얻으면서 이수의 노림은 나를자는 역시 뭐 언제든 건너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노리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여기 네. 개인적으로는 두 번 다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네. 너무 좋아 보여요. 하나라도 다가가는 교환을 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곳을 두고 이 교환이 되어 있어도 백 입장에서 손해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여기 둘 때 흑이 붙이고 한 칸 뛴다고 해도 그래도 해놓고 두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 나를자 건너붙이는 수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그렇다고 백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지키기는 좀 중복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네. 왜냐하면 우악이 모양이 네, 지금 실리를 빼앗긴 정석? 네. 뭐 정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리를 빼앗긴 모양인데 결국 백이 흑도를 노리는 게 아니라 흑이 백도를 노려서 백이 중복으로 어딘가 지켜야 된다.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박영훈 선수도 지금은 오히려 지키기가 싫어서 더 강하게 두는 거를 연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스코어가 변화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27. 지금 이만큼 바뀌었다는 것은 역시나도 뭐 2수 내지 2수가 검토실에서 보기에도 약간은 좀 뭐 좀 기분 나쁘다. 그렇게 네. 지금 판단을 한 거거든요. 모르면 손배란가요? 좌변으로 향했습니다. 저기는 뭐 도저히 못 받겠다. 네. 그런 거죠, 지금. 뭐 흙이 먼저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고요. 흙이 이곳을 건너붙여 온다면은 글쎄 백이 이렇게 비껴서 두기에는 여기가 너무 너무 아프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싸워야겠네요. 그러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부담이지만 흑도 한번 싸움을 시작하면은 그 이후로는 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흑도 바로 두기는 좀 겁날 것이다. 지금 여기 이곳 저 치는 것은 끊어서 그러니까 흑돌이 확실하게 정리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뭐 축으로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여기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쪽 하변 쪽 축은 유리하기 때문에 이 단수는 칠 수 있어요. 단수 치고 있게 된다면은 백도 뭐 바로 이런 곳을 끊어서 두기에는 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뭐 보나마나 또 이런 데부터 뭔가 굉장히 또 엮어가는 그런 수를 줄 것 같습니다. 바로 쫓아가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수익기가 정확하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텐데 이제 서로 이제 감각적으로 아 이 정도면은 뭐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홍성희 선수는 막상 뭐가 있어 하면서 지금 둔 거예요. 네. 좌변에서 첫 번째 접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1경기 SK앵크린과 한국물가정보가 만났습니다. 자, 3국 속기로 가보시죠. 박영호 선수, 홍성지 선수. 네,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역시 홍성지 선수가 좌변 쪽을 차단하자 박영호 선수 입장에서도 바로는 수단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좌상기부터 뭔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길 지금 붙이고 차단을 하면서 그곳에서 흙이 뭔가 이제 돌이 잘못 온다면 여기를 이제 끊어서 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홍성재 선수 입장에서도 초익기 지금 두 선수 모두 초익기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워낙 또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초익기를 좀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수익기를 해야죠. 처음으로 돌이 부딪힌 장면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보통이라면 원래 그냥 좌변에 이런 돌이 없으면 흙 입장에서 네. 두는 수가 단수치고 있는 수를 가장 많이 둬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은 사실 이렇게 두더라도 뭐 확실하게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양쪽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안 걸리더라도 최소한 백이 좌변에서 자리 잡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홍성진 선수도 평소처럼 두지 않고 일단은 그냥 늘어서 뒀어요. 제가 볼 때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 계속해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네 다섯 여섯, 글쎄요,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로 돌이 와서 아홉. 그러니까 단수를 칠 때 느는 것보다는 여기로 끊고
충머리 쓰는 쪽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좌상기만 놓고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귀에 단수치고 늘어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득을 봤다고 봐야 되거든요. 좌상귀에서 이득을 좀 봤기 때문에 무대를 옮겨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좌상귀 쪽에서 싸우겠다라는 네. 뜻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시에는 이거는 이득인지가 너무 의문이에요. 뒀던 수순들이.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뭐 이 자리나 그러니까 축이 관련이 있는 쪽으로 둬서 하변 쪽을 차라리 연타하는 방면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이 변에 있는 두 점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좌상귀가 굳혀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글쎄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는 아무리 봐도 백이 좀... 이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면 두 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달리 둘 수가 있을까요? 이런 데를 들여다보나요, 좀. 근데 이것도 여기 나가면은, 그러니까 네. 이어주면은 끊어서 축이고, 여길 이으면은 뚫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은 좀 수가 나요, 이거는. 30초. 여기 약점하고, 뚫는 약점하고 맛보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모양으로는 이런 데가 이제 급수가 될 수가 있는데, 밀었을 네. 시에. 8, 9, 단수 치고, 4번 남았습니다. 뚫어서. 그러니까 여길 단수 치고 잡으면은 이 단수가 선수니까 이곳을 뚫어서 뭐 둘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를 한 칸 뛰고 근데 한 칸 뛸 때 여기 단수 치면은 뚫을 때 뭔가 흔히 말하는 백이 좀 캐내야 되는 그런 수순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건. 캐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글쎄요, 저는 백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우선 끊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약에 그냥 좌변 쪽 한 점을 단수 쳐서 잡는 진행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흙이 두텁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잘 안 보입니다. 네. 뭔가 지금 박영훈 선수의 표정을 봐도 네. 뭔가 좋은 30초. 그런 하나, 수순이 딱히 보이진 않는 것 셋, 같아요. 넷, 다섯, 시간에 쫓겨서 여섯, 둔다라는 느낌이 일곱, 있거든요. 여덟, 아홉. 어쩔 수 없이 네. 뭐 발견을 그러니까 원래 없을 수도 있고 네. 시간이 짧아서 발견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일감대로 두어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진행이라면은 진짜 이 교환이 별로 득이 없어요, 지금. 네. 미리 사전 공작한 의미가 별로 없네요. 좌상귀를 먼저 붙였다는 것은 이 양쪽을 뭔가 엮어 가려는 의도였는데. 네, 그렇죠. 홍성지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이으면 단수를 쳐서 나가면 아예 뭐 약간 축 물듯이 이렇게 두고 여기는 빵따냄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두 점을 축으로 잡으면은 뭐 기분 좋다 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상대를 자연스럽게 몰면서 좌상귀의 맛을 깔끔하게 하나, 없애네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뚫어갑니다. 그러니까 흙은 지금 나갈 때 여기까지 해도 되고 네. 그냥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잡아도 어차피 나가면은 같이 나와서 뭐 서로 바꿔치기로 둘 수는 있지만 좌변이 또 닫히기 때문에 거의 못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좌변 진행은 이거는 흙이 기분 좋습니다. 네. 실시간 스코어도 좀 바뀌었네요.
55대 45로 벌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이. 네. 사실상 좌상기는 맛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뭘 하지 않는 순간 흙이 거의 뭐 따내는 수를 바로 두기 때문에 네. 따내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면 바로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꿔치기 할 생각이면 둬도 되긴 하는데 네. 이거는 뭐 흙도 만족이거든요. 좌변을 다 잡으면은 30초 기분 하나, 나쁘게 됐어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변에서의 박영훈 선수의 모든 수수는 네. 두고 싶어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둬야 되니까 두는 수는 안 보이는데 초는 읽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이 두는 수순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여기 나가는 걸로 반대로 두든지 아니면 이 날일자를 처음에 그냥 아예 하지 않고 한 칸으로 뛰든지 뭔가 꼬였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하변 쪽을 뭐 충머리를 쓴다 했는데 지금은 어딜 둔다고 해도 여기가 두터운 순간 두 번 두더라도 별로 효력이 없어졌어요. 아. 박영훈 선수 확실히 이 첫 번째 접전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돌을 놓는 이 손길도 힘이 없어졌는데요. 지금은 뭐 일단 재미없게 풀린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차이가 벌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일단 좌변을 깨긴 깼기 때문에 네. 집으로는 뭐 손해봤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셋, 다만 흙이 넷, 이제 둘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게 조금 백으로서 불만이라는 거지. 그냥 따라둡니다. 네. 이러면 흙도 좌상기를 보강을 해야 되나요?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안 하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막아갈 때 일단은 바로 수가 되거든요. 막으면은 나와서 아 여기 뭐 딴에도 지금 잡힌 것 같고요. 아, 네. 둘 여기 뭐 뚫기만 하더라도 망했기 때문에 넷, 다섯 일단은 여섯, 그냥 딴에서 두는 일곱, 것이 두터워 여덟, 보입니다. 아홉 열 세 번 넘었습니다. 자, 초읽기 한번 사용합니다. 만약에 홍성지 선수가 따내지 않는다면 그냥 여길 밀고 나갈 때 여길 따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모양만 보면 그냥 따내는 게 좀 더 깔끔한데 네. 여길 따냈을 시에는 아 뭔가 충머리 당하는 게 기분 나쁠 것 같다. 하나, 그렇게 생각했을 시에는 그냥 셋, 밀고 지키는 넷, 것도 다섯, 괜찮습니다. 여섯, 일곱 아예 그냥 아 사실 뭐 밀 필요가 없다 이런 거네요 지금.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네. 두겠다라는 뜻이네요. 아. 귀로는 실리는 손에 봐도 워낙 두텁기 때문에 중앙 쪽 먼저 공격하면은 그러니까 백이 둘 시간이 없다. 백이 좌상귀의 맛을 노리기 전에 흙이 먼저 일선을 막아두는 것은 악수인가요? 하나, 이곳이요. 네. 이곳을 막아두는 순간 백이 넷, 귀로 두는 것이 다섯, 아니라 여기로 나가게 여섯, 되면은 일곱, 여덟 뭐 당장은 이어서 뭐 딱히 바로 수는 안 될지 몰라도 일단 중앙 쪽 부분이 이런 데 막히는 것이 이제 선수잖아요. 네. 여기로 두면 있는 것이 선수고 반대로 두면 치받는 것이 선수고 그러니까 중앙 쪽에 막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그곳을 막아놓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지 선수가 여길 때렸다는 것은 백이 지금 여기 둘 시간은 없고 그리고 이곳 붙이게 되면은 곤란하다. 네. 그러니까 박연 선수도 여기부터 10초. 일단 정리를 하고 하나, 혹시 선수를 둘, 잡게 되면 이제 두겠죠.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가 원래 지금 좌변 쪽이 진행이 안 되어 있으면 두기 힘든 수예요. 나와서 끊고 단수 치고 이으면은 여기 뚫리는 거랑 중앙 쪽 장문이랑 이렇게 둬서 거의 두기가 힘든 수인데 지금 흑 입장에서 뭐 백도 갇혔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30초. 하나. 그러니까 나와서 끊는 싸움을 못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네. 여섯. 예를 들어 나와서 끊으면은 느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단수 치고 호구 치겠네요. 더 이상 뭐 중앙으로 탈출을 못 하게 아예. 그래서 박용 선수도 좀 응원군을 만들기 위한 작전인가요? 반대쪽부터 그렇죠. 나갑니다. 여기로 두면은 네. 뭐 젖힌다든지 해서 좌변은 어차피 뭐 확정가기 때문에 네. 이런 수를 둬줘도 아플 것이 없고요. 뭔가 돌이 이제 흑도 반발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돌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 바로 나와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이 한 점, 이 흑 한 점을 잡으면 물론 집으로 크긴 하지만 흑이 안 받고 중앙부터 가면은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만약에 어딘가 지켰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백이 그냥 여기를 지켰다고만 해도 손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흙을 그냥 지키게 하고 나도 지키고 싶은 데를 지켰으니까 여길 지키면 그때 수를 내면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흙이 바로 그냥 차단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둑이 좀 기분 나쁘게 풀렸기 때문에 바로 그 정도 전투는 싸우겠다라는 뜻이죠. 30초. 그러니까 홍성진 선수도 아, 이거를 지키고 네. 두자니 좀 당한 것 같고 네. 그냥 바로 싸우자니 확실히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좀 시간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한 칸 뛴 수도 싸우자는 건가요? 싸우자는 걸로 봐야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흑이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둬서 차단하고 여기 끊는 거 맛보기. 10초. 자, 우중앙에서 2차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5, 6, 또 다른 속희 대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영구 선수와 서현준 선수의 대국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실시간 스코어는 55대 45로 이영구 선수가 약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두 판 모두 이제 검토실에서는 SK 앵크림 팀 선수들이 약간 기분 좋게 초반을 끝내고 중반전을 맞이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30초. 서현준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은 네. 딱 모양만 봐서는 사실 흑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하변 쪽에 이제 백 넉 점을 거의 사실상 제압을 했고 중앙으로 모양을 펼치는 자세가 괜찮아 보이는데 검토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모양은 좋지만 딱히 그렇게까지 집이 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빼면은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다. 네. 근데 백은 좌하기 좌상귀에서부터 이어진 좌변 그리고 하변 모양도 뭐 살아 있고요. 백이 실속을 차지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큰 모양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서현준 선수와 실리를 차곡차곡 차지하고 있는 이영구 선수. 하나, 둘, 자, 작전이 셋, 달라지고 넷, 있습니다. 다섯. 홍성진 선수는 역시 여덟, 그곳을 일단 차단하면서 아홉, 나왔어요. 네. 싸움이 좀 커질 확률이 있습니다. 자, 끼웠는데요. 박용 선수의 의도는 막아 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 둘. 여기를 이제 막으면은 이거는 뭐 너무 기분 좋게 처리가 되죠. 여기 단수까지 두고 두면은 흑이 뭐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네. 진행입니다. 지금은 단수 치고 여기 줄 때 바로 차단은 할 수는 있는데 안 할 것 같아요. 바로 차단은 안 할 것 같고 이런 데를 붙여서 혹시라도 백이 중앙 쪽으로 두면 차단하고 뒤로 이제 둔다면은 뭐 이런 곳을 지키던지 네. 이런 정도로 둘 것 같습니다. 바로 차단은 좀 무리스러울까요? 그러니까 가능은 해요. 네. 뭐 축과 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바로 네. 해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바둑이 만만치 않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차단할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그래도 기분이
좋은 바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굳이 거길 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근데 끊을 수도 있어요. 네, 전혀 뭐 못 싸우는 싸움은 아닙니다. 끊어도.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끊게 되면은 끊고 단수 네, 축은 안 되고요.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초. 하나, 서로 좀 위험하네요. 네. 다섯, 여섯, 둘 수도 있는데 안 둘 것 같습니다. 네. 네. 불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잘 모르는 뭐 누가 유리한지 모르는 길로 갈 필요가 없죠. 흑 입장에서는. 삼국 속기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흑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하기 모양이 저 하나, 둘, 이 정석 셋, 같은 이 모양이 네. 백이 이기는 바둑들을 보면 이 돌이 두터움으로 계속해서 전판을 압박을 하는 바둑이 많이 나오고 지는 바둑들은 오늘처럼 뭔가 이 돌이 오히려 두터움보다는 자꾸 공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지를 때가 훨씬 많거든요. 네. 일단은 두터움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 저 이미 좀 두터움이 지워졌어요. 네. 지금은 뭐 두터움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30초. 뭐 서로 살아 있다 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냥 가만히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로 끝내기를 하면서 이것도 연결인가요? 그렇죠. 백이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돌이 없을 때 어차피 백이 차단을 하려면 젖히는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돌이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젖혀서 넘어가면 됩니다. 밀거나 한 칸 정도 한 칸이 무난할 것 같네요. 한 칸 정도 뛰고 백도 받아주기보다는 글쎄요. 30초. 집으로만 보면 자산기도 큽니다. 네. 이제 서로 엷은 돌은 없어요. 흑이 확정가가 조금 많은 상태로 후반을 맞이할 것 같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집으로 큰 자리를 두어 나갑니다. 홍성재 선수는 저기는 뭐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리고 네. 박윤 선수는 그래도 뭔가 지금 확정가가 조금 불리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곳이 너무 두고 싶어서 뒀다라기보다는 그냥 집으로 좀 따라는 가야겠으니까 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좌상귀 백이 연결을 하면서 원래 흑 집을 좀 견제를 하고 있는데 흑도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을 막았잖아요. 네, 그렇죠. 흑의 일방적인 손해인가요? 아니면 흑도 얻는 게 있는 건가요? 흑도 네. 일단 중앙 쪽을 막는 것 자체가 두텁게 처리가 된 네. 거고 네. 좌상기는 한 10집 조금 더 넘게 깨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곳을 선수를 뽑아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그냥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단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그냥 연결하면은 단수 치고 난 다음에 손 빼도 뭐 별게 없으니까 박용호 선수의 생각은 이곳을 둬서 여기를 막는 순간 막는 것이 선수가 아니니까 네. 이거는 좀 그러니까 흙으로 하여금 여기를 좀 막아달라 그런 거고요. 10초. 하나. 근데 둘, 지금 막으면 셋,
네. 100도 좌변 지켜야 좌석.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좌상기 사활은 8,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으면은 바로 깔끔하게 살 수는 없어요. 깔끔하게 살 수는 없는데 문제가 오히려 반대로 백이 흙을 좀 압박하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막는 네.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흙도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흙도 골치가 아파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따내면 넘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박연 선수의 생각은 돌이 여기보다는 맞아. 이곳으로 나가 있는 게 집으로 득이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우선 차단을 하고요. 여기서 막는 건 가능한가요? 흙이요? 네. 이수를 이곳이요? 네. 아, 근데 이거는 따내고 여기를 단수는 선수이지만 젖히고 나왔을 때 이곳이 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네, 연결해서 정리했습니다. 실리로는 박영호 선수가 득을 봤어요. 하지만 지금의 진행 같은 경우는 홍성재 선수도 예측하고 있었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네. 뭐 별로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저곳은 처음부터 여기를 뭐 두지 않았을 때부터 네. 아, 수는 있지만 별로 뭐 아프지 않아. 그렇게 둘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곳이죠. 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마음의 준비가 되어 5, 있었죠. 네. 6, 7, 8, 자, 이제 어디로 9, 향하나요? 우상기. 그러니까 흙이 조금 더 이제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백에 이 두 칸, 세 칸 이런 곳을 어디든지 붙이고 끊는다든지 해서 뭔가 수를 내자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준 거고요. 실시간 스코어가 52대 48. 살짝 변동이 있네요. 백이 그래도 좀 약간 좌변에서 뭔가 기분 나빴던 거를 좀 따라갔다. 네. 지금은 저 스코어가 아주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흙이 바둑이 기분 좋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백이 집의 균형이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딱히 어디 엷은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서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0초. 하나, 바둑이 둘, 네. 셋, 뭐 어디가 넷, 공격당할 돌도 없고 다섯, 그렇기 때문에 여섯, 그냥 일곱, 서로 나중에 여덟, 이 중앙에서 안 보이는 아홉, 이 중앙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더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투를 수익기 싸움을 할 것 같고요. 바둑은 흙이 조금 기분 좋은 상태에서 굉장히 미세해 보이는데 네. 아마도 두 선수는 스타일상 홍성재 선수는 꽤 좋다고 보고 있을 것 같고 네. 박영호 선수는 꽤 나쁘다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홍성재 선수가 좀 낙관파고 박영호 선수가 좀 비관파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네. 뭐 정확한 차이가 그 정도라는 건 아니고 예를 네. 들어 지금 뭐 반면 8집이다. 그러면 홍성재 선수는 한 10집 정도로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박영호 선수도 8집 나쁘면 10집 정도 나쁘다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두 선수의 평소 스타일로 보면은 지금 아마 한 반면 10집 정도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거보다 차이가 좀 안 나는 느낌인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우변을 침입한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수를 내겠다 이런 거죠. 여기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붙이는 거를 노리고 싶은데 당장은 이렇게 뭐 막혔을 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 나가는 곳을 둬놓고 붙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네.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주이기네요 지금. 일곱, 여덟, 아홉. 자, 위로 막았고요. 우변 집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박연 선수가 그러니까 이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눈목자 정도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수를 내기 위해서 집을 깨는 게 아니라 수를 내기 위해서 들어간 수법이기 때문에 한 차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여기 돌이 왔다는 것은
일단은 이 붙이는 수를 계속 가장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흙도 지금 바로 차단할 수도 있고 여기를 막을 수도 있어요. 막고 나가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아서 백이 이 돌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한 점 잡히는 거는 지금 크기가 작아졌거든요. 대신에 이 들어왔던 돌은 지금 확실히 잡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악수 교환이기 때문에 이 진행은 오히려 마지막 오히려 백이 피해야 되고요. 하나, 둘, 셋, 여기를 넷, 막으면 다섯, 백은 여섯, 이곳을 일곱, 밀어서 안쪽에서 여섯. 뭔가 살자고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렇게 늘어서 둘 것 같네요. 아, 한 점은 끊기는데. 네, 한 점 이거를 굉장히 작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30초. 하나, 둘, 셋. 30초. 하나, 둘, 셋. 네. 일단 중반에서 종반 넘어가기 전에 가장 큰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선수가 두는 수들이 네. 어디 뭐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수들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실전적으로 여기서 조금이라도 집을 더 가져가기 위한 수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를 끊지 않은 것은 흙이 이제 끼어 있는다든지 하면은 이곳을 이제 젖히고 싶다라는 뜻이죠. 끊어서 늘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 여기를 둘, 젖히고 셋, 끊고 싶다 넷, 이런 뜻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타협이 된 듯한 네. 그런 모습이네요. 쉽게 쉽게 정리가 됐어요. 부분적으로는 이 정도면 그래도 백이 네. 좀 얻어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아. 일단 집으로는 조금이라도 이득을 봤어요. 그러니까 상변 쪽에 아무런 뭐 맛이 없다고 하면은 네. 백이 그래도 우변은 기분 좋게 처리가 됐 라고 생각이 됩니다. 30초 하나. 근데 지금 홍성지 선수는 이런 생각 할 수 있겠네요. 여기를 이제 뭐 차단해서 이어서 백이 이제 백은 거의 뭐 살아 있다고는 보이지만 네. 그래도 여기를 끊으면은 다시 이 백도를 좀 네. 노려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당장 잡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네. 공격하는 와중에 이런 데만 돌이 오더라도 나중에 또 하변에서 집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변에서 별로 손해본 게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백은 뭐 하나, 끊고 둘, 셋, 있고 넷. 둬서 살 여섯,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여섯, 홍성지 선수가 두텁게 정리를 합니다. 자, 실리로 쫓아가고 있는 박영훈 선수. 두텁게 판을 이끌어가고 있는 홍성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박영훈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